안녕하세요. 찬또 뉴스입니다. 3월 23일 방송된 톡파원 25시 정규 방송을 확정 지은 가운데 제6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호주의 도그 비치가 소개되는 등 세계의 이색적인 장소들을 소개하며 코로나 시대에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시청자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들을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MC 이찬원의 양념 같은 맛깔나는 진행에 힘입어 시청률 1.9%를 달성하며 종합편성 예능 부분 1위의 시청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톡파원 25시의 이번 예능 1위는 지난 2월 2일 톡파원 25시가 첫 방송된 이후 두 번째 1위의 시청률 기록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5회에서 종편 예능 1위를 달성한 이후 두 번째 종편 예능 시청률 1위를 달성한 기록입니다. 지난달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방송 런칭 이후 방송 5회 만에 수요일 종합 편성 예능 1위의 프로그램으로 떠오른 힘으로 6회 연장에 이어 정규 편성까지 이어진 톡파원 25시는 앞으로도 세계 여러 나라들의 톡파원들이 전해주는 소식들로 다양하게 꾸며지며 시청자들에게 안방에서 랜선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